오르동, 서울 구로구 오르동 아침 일상입니다. 까치 소리가 짹짹짹짹 나고, 저 동쪽에서는 지금 뻘거스름하게 지금 먼둥이 틀고 있네요. 아무튼 또 2단계, 서울은 2단계, 전라도는 1.5단계로 해도 많이 심각해졌네요. 오늘 밤 12시로 2단계라 그러네요. 자, 집 옥상에서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. 저 산에는 아직 등산로에 불이 켜져 있네요.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동부 골든 아파트입니다. 아주 전망 좋죠. 비행기가 고 위로 막 날아다니죠. 아유, 상쾌합니다. 아침 날씨는. 지금 다른 데는 눈 오고 비 오고 뭐 외국에는 눈이 오던데. 호주에는 눈이 온다 그랬고. 또 어디는 또 비가 온다 그랬고. 이건 태양열 해놓고 저 옥상에다가 아주 화초를 잘 키우고 있는 집입니다. 교회에도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저희들 텃밭입니다. 텃밭. 저희가 키우고 있는 여기 부추가 지금 날이 추워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고, 저 덮어놓은 거는 마늘을 심어놨어요. 마늘. 자, 여기 이제 물탱크. 여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 대파. 대파입니다, 대파. 저 고추들이 지금 이제 다 뽑았고, 지금 아직 토마토는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, 아직도. 여기 국화를 제가 옮겨 심어 놨죠. 저 이거 다 대파고, 여기 페랭이 꽃인가, 여기 꽃이 지금 그동안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피어 있었어요. 지금 대파입니다, 대파. 대파. 저희가 여기 상추도 키워 먹고, 고추도 키우고, 저 토마토도 키우고, 대파. 이거는 꽃. 여기 이제 봄 되면은 또 양귀비꽃이 또 핍니다. 양귀비꽃. 제 일상이고, 지금 화초들을 지금 날씨가 춥다고 이제 저 안에다 또 들러놨어요. 들러놨어요. 지금 먼둥이 트고 있네요. 자, 끄겠습니다.